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범 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장안의 화제 신묘장구 대단하니, 법담스님의 소원성지 신묘장구 대단하니 같이 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단하니 남모라 다라다라야야 남아와야 바로 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루니가야 옴살바바 예수 다라나가라야 다사며 남아가리다바 이마말야 바로 제세바라 가만히라 간다 남아가리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다 사다 남수바나 예요 살바보다 남바바 마라 미수다 간다냐다 오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 가지가 시다야 사바하 마하 시다야 사바하 시다유의 세바라야 사바하 니라 간다야 사바하 파라하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하 반남마하따야 사바하 차그라 욕다야 오늘은 웃음과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법문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조금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입니다. 그래서 보각사에서 또 대한민국 언어절에서도 지금
부처님들의 연등 공양을 접수를 하고 있고 연등 공양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불자님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연등 공양을 올리면 세 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업장 소멸이 되고 부처님 수기를 받는 공덕이고, 두 번째, 지혜가 생기고 내 아들 딸들이 지혜가 생기고 내 또한 지혜가 생기고, 세 번째, 성불의 발판이 되고 성불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각사에는 부처님 오신 날에 소원성취 관불의식을 아주 성대히 봉행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불자님들 부처님 오신 날 보각사에 소원성취 관불의식 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웃음과 건강,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 많이 웃는 사람들한테 심장병 발병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몸에는 내장을 지배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등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는데요. 놀람이나 불안이나 초조나 짜증 등은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 심장을 안 좋게 하고 심장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한다, 천천히 뛰게 한다? 빨리 뛰면 안 좋죠. 아유, 우리 아들이 사고 쳐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며 몸 상태를 릴렉스하게, 몸 상태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웃는 사람들은 심장병이 적게 생기고 또 심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심장병이 낫게 되죠. 그래서 웃음은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을 완화해서 심장마비와 같은 돌연사도 예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은 심장마비, 돌연사, 비명행사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진리고 부처님의 인가법입니다. 우리가 웃음이 나오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정말 자연스럽게 배어 올라야 됩니다. 맞죠? 불평불만하는 마음인데 얼굴에 미소가, 웃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때문에 하루에 15초 웃으면 이틀을 더 삽니다. 그래서 보각사의 법담스님 법문들을 오시는 분들은 한 10년씩 더 삽니다. 그 때문에 미국 인디애나주 볼메리올 병원의 외래 환자들 조사한 결과 하루 15초씩 웃으니까 수명이 더 이틀 더 연장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UCLA 대학병원의 프리더 박사는 연구 결과에 보니까 하루에 45분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 또 현대적인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스웨덴의 노먼 커전즈 박사는 환자가 10분간 배꼽을 잡고 통쾌하게 웃으면 2시간 동안 고통 없이 아주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은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정신건강이라는 책자에서 웃음은 인터널 조깅이라고, 웃음은 즉 정신적인 조깅, 내적인 조깅이라고 서양 속담을 인용해 가지고 밝혔어요. 그래서 웃음은 순환기를 깨끗이 하고 소화기관을 자가며 혈압을 내려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웃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선자가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웃음은 암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18년간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해온 미국의 리버트 박사는 웃음을 빵 터뜨리는 사람한테 피를 뽑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암을 일으키는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킬러세포가 많이 생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킬러세포를 킬러셀이라는데 웃음이 인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잘 웃는 사람은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왜냐? 감기와 같은 감염 질환 물론 암과 성인병을 예방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웃으면 몸에서 베타 엔돌핀이 나옵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불평불만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크게 웃으면 에어로빅 5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요법 치료사들은 사람이 한번 웃을 때 운동효과는 에어로빅을 5분간 열심히 하는 것과 똑같은 열량이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웃으면 배꼽을 잡고 박장대소를 하거나 크게 웃으면 위장이나 가슴 근육 심장까지 움직이게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큰 운동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웃을 때는 어디를 잡고 크게 웃는 게 좋다? 네. 예, 단전에 있는 배꼽을 잡고 크게 웃는 것이 좋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내가 스님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이러는데 영국에서 발표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돌 전에 아기들은 하루에 한 500번을 웃어요. 그 다음에 6살, 7살 된 아기들은 어린아이들은 한 300번 웃어요. 근데 50이 넘은 어른들은 하루에 7번, 8번도 웃을까 말까 합니다. 50 넘은 어른들, 성인 남녀들의 웃음을 보면 7번, 8번 하루 종일 합쳐도 1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웃고 살아야 돼요. 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웃음과 건강이라는 벌써 웃으시는 분인데 어떤 여성분이 계셨어요. 30대 후반의 여성분인데 이분은 가수가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결혼하고 이제 아기 놓는 바람에 가수의 꿈을 접고 이제 살림을 사는데 이분은 대화를 할 때 모든 대화를 대화하다가 대화에 연상되는 노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 둘이 이제 놓고 이분이 30대 후반이 되었는데 아기가 커가지고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남편이 어느 날 외박을 했는데 늦게 온다는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이런 거예요. 새벽 4시가 돼가지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당신 신혼 때는 나한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왕비 대접해주고 정말 하늘의 별도 따주고 정말 잘해주다가 내가 한이 지금 서린다면서 당신이 어디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외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 당신? 그동안 어디 있었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마음에 한이 서린다면서 갑자기 노래 부르게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 마 이런 노래를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노래보다 노래 멈추고 당신 말이지 내 있을 때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당신은 안 살아. 당신은 절대로 안 살 거 있을 때 잘해 하면서 갑자기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 이런 노래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은 거예요. 빌어가지고 이제 그날 문화에 넘어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침잠이 많잖아요. 부모님이 막 깨워야 되는데, 맞죠? 부모님 막 깨워야 되는데, 엄마가 6학년짜리 아들하고 4학년짜리 딸내미하고 깨우니까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야 일어나 일어나 야야 일어나 일어나 하니까 엄마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더 자고 그러니까 야야 일어나니까 야야야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하면서 깨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자유형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각을 하게 돼. 지각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그날 중요한 아이들 시험 보는 날인데 선생님도 꾸지람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도 제대로 못 칠 정도로 늦게 간 거예요. 그래 엄마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희들 이리 와 이래가지고 저녁에 자로 손대 해가지고 딱 들고 아이들 울면서 엄마 말 잘 들을게 아침에 일어날게. 안 돼. 엄마를 잔인한 여자라고 하지 마.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이렇게 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웃고 삽시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웃으면서 밝게 살면은 이렇게 건강이 넘치고 또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나이가 들어도 곱게 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밝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복학사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밝은 에너지로 또 이 웃음요법으로 건강을 완치한 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50대 초반에 보살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병명이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이었어요. 관절에 염증이 생긴 거. 퇴행성 관절염인데 무릎. 아마 60줄 접어드시는 분들 무릎이 시큰시큰거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다가 그 다음에 목도 퇴행성 관절염이 옵니다. 그래서 목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관절관절마다 뼈마디가 쑤시고 뼈마디에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수술을 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스님하고 친견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보살님 그 중카드를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보살님 혹시 젊었을 때 이렇게 낙태 유산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그 보살님께서 50대 초반에 보살님께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 유산을 한 세 번 정도 하셨지요 하니까 아니 법담스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시냐면서 보살님 자 시간을 되짚어보십시오. 유산을 하고 나서 한 2-3년쯤 있다가 좀 몸이 아프기 시작 안 했습니까? 하니까 세월을 짚어보더만 맞다는 거예요. 스님 제가 유산을 하고 나서 3년 있다가 이렇게 관절염이 오기 시작해서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퇴행성 관절약을 먹으니까 몸이 자꾸 붓고 얼굴도 붓고 장단지도 붓고 먹을 때 뿐이고 또 약이 떨어지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보살님 부처님께 기도합시다 해서 사경책을 딱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태중연가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보살님 유튜브나 BTN 홈페이지에 법담스님 법문 중에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 1, 2, 3가 있는데 1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너무나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3일 만에 다 본 거예요. 3일 만에 다 보고 나서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한테 본문을 듣고 이 마인드가 개조가 된 길을 뭐냐면 법담스님 제가 그동안 부정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어두운 생각
비관적인 생각만 했는데 법담 스님의 법문을 집중적으로 듣고 BTN도 보고 이래서 나의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감정이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즐거운 에너지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살님 그렇게 보시고 또 사경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살님 지금 108명 못합니다. 법담 스님의 30분의 기적, 법담 스님의 오체투지 108배, 이거를 같이 하시면서 처음에는 3배하고 그리고 한 열흘 있다가 한 10배 정도 더 하고 또 열흘 있다가 10배 정도 더 하고 이렇게 서서히 이 지철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3배 정도 맞이, 3배 이상 하면 뼈마디가 빠그작빠그작 소리 나가지고 특히 무릎에서 무릎에 지력이 안 오면 그런 소리 나죠. 그래서 그분이 한 넉 달쯤 이렇게 되니까 108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신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보각사에 우울증 환자들이 없는 이유가 보각사 오면 법담스님의 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고 밝아지게 돼요. 여러분들도 밝아지게 됐지 않습니까? 맞죠? 네. 또 여러분들이 밝아지니까 집안이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음꽃이 떠나질 않고. 그래서 그분이 한 1년쯤 됐을 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CT도 찍고 하니까 이 진액이 잘 윤활유가 무릎이나 관절에 윤활유가 잘 나와가지고 수술 안 해도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병원에서 판명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50한 2살 정도 됐는데 아주 건강하게 즐겁게 일요일마다 남편과 같이 와서 스님 법문 듣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행복한 생활을 영위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야기했어요. 보살님 절대로 기도의 끈은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를 놓으면 기도하기 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기도를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스님 하면서 지금 훌륭한 불자로 훌륭한 신도로 거듭나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관상도 바뀌고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불자로서 거듭나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앞으로 더 훌륭한 불자 되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치시길 바랍니다. 또 보화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이제 TV를 보고 오셨는데 50대 후반의 보살님이세요. 그래서 갑상선 암이었어요. 갑상선 암. 그래서 갑상선 암 3기였는데 그래서 그분이 법담 스님의 법문 중에서 태중연가 법문을 보고 왔어요. 와가지고 법담 스님하고 상담하기를 법담 스님 제가 낙태유산을 이렇게 두 번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법담 스님 말씀대로 이거하고 제 갑상선 암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연히 초발심자로서는 그런 질문이 안 나겠습니까? 제가 설명했어요. 보살님, 불가에서 이 낙태유산은 엄연한 살생입니다. 큰 업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두 명인데 한 명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또 낳을 상황이 안 된다고 유산시키고 한 명은 형편이 된다고 낳아가지고 이쁘게 키우면 그 뱃속에서 한스럽게 세상에 햇빛도 못 보고 죽은 어린 아기 영가가 그 한이 없겠습니까? 그 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똑같은 형제인데 한 형제는 사랑으로 키우고 그 원결로 인해서 어머니가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그리고 수자연가 낙태유산된 태중연가 형제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집안에 막아 끼고 그리고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부모님께 달라들고 그리고 많은 재물이 나가고 그 다음에
태중계 아빠 남편이 마장이 껴서 하는 일이 안 되고 집안에 큰 애군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니까 스님하고 같이 태중령과 기도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황요법으로 그 보살님 처음에 올 때는 머리칼도 다 빠지고 가발 쓰고 왔어요. 그 다음에 방사성요법으로 또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여러분 방사성이 얼마나 독한지 압니까? 방사성은요, 온몸을 통째로 태워버린 거예요. 암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고 몸에 있는 좋은 세포도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왔는데 같이 기도하고 우리 도반들하고 같이 즐겁게 웃고 열심히 사경하고 BTN도 많이 보고 법담스님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해서 또 밝은 에너지와 또 웃음요법으로서 견뎌내고 이래서 끝내 암을 이겨내고 갑상선 암을 완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열렬한 불자가 되어서 열심히 절에 다니는데, 그래서 암 환자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항암주사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우딘 대학의 조니아 조르제스는 쥐를 암에 걸리게 한 다음에 항암주사의 효과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쥐로 실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암에 걸렸지만 편한 상태에서 주사를 맞은 쥐들은 치료받지 않은 쥐들보다 더 오래 살거나 완전히 치료됐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시간씩 다리에 플라스틱 판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했어요, 쥐를. 그럼 쥐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제대로 못 다니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은 주사를 맞지 않은 쥐처럼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프니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고, 잘 들었어요, 평상시 때 어두운 생각,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표정이 어둡고 인상을 찌푸리면 병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법단 선생님처럼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해내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다, 이렇게 밝은 에너지로 살아가고 술술 풀리는 에너지로 살아가면 왔던 병도 살아가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그래서 하늘도 술술 풀려야 되고 건강도 술술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무너뜨리지만 편하고 밝은 마음은 면역체계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화가 나더라도 심각하게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병이 오고, 똑같은 화가 나더라도 털어버리는 사람은, 밝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웃음의 철학인데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웃음은 분위기를 좌우한다. 웃음은 분위기를 좌우한다. 그래서 웃음은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TV를 보더라도 이 부정적인 장면보다 즐겁고 밝은 에너지가 나오는 화면을 많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맞죠? 그래서 웃음과 건강, 이 웃음은 왜 우리가 엔돌핀이라 하냐면은, 잘 들으세요, 이 엔돌핀의 N은 이 몸 안이란 뜻입니다. 돌핀이란 것은 몰핀이란 뜻입니다. 즉 엔돌핀이란 것은 몸 안에서 나오는 중독작용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웃음에 중독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BTN에 중독되고 기도에 중독되고 웃음에 중독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발전시키고 여러분들을 밝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집안을 밝게 해주는 겁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는 거예요.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 맞죠? 그래서 밝게 즐겁게 살아가야 되고 월요일은 월요일이고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공무원들은 여기까지 말아요.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웃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웃음과 건강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요. 건강에 필요한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소금이 있습니다. 맞죠? 자, 바닷물에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을 마시면 짜잖아요. 그런데 그 짠 소금으로 인해서 바다 안에 있는 생명체가 썩지 않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소금을 작게 먹으면 혈액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폐혈증이란 병이 있는데요. 요즘 유난히 폐혈증이란 병이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명문 의대 교수이자 생리학 박사였던 황숭암 박사께서 제가 황숭암 박사의 신바람 갖고 참 좋아합니다. 황숭암입니다! 하면서 67세에 똑같습니까? 예. 67세에 예.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 남성의 나이가 84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그런데 67세에 돌아가셨으면 15년 이상 평균 나이에 평균 수명에 못 미치는 수명이라고 해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폐혈증이 뭐냐면 혈액 내 세균이 번식해 가지고 피가 썩는 병이에요. 폐혈증은 매년 3만 명에서 4만 명에 발생하는데 혈액이 썩는다는 것은 바로 혈액 내에 소금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무 싱겁게 먹죠. 그러면 싱겁게 먹는다는 것은 몸에 소금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몸에 소금기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단게 땡기는 거예요. 좋은 소금을 적당히 많이 먹으면 단게 안 땡깁니다. 그래서 요사이 한국에서 당뇨병 환자가 500만 명이 넘어요. 당뇨병이 뭐냐? 혈액 내에 소금보다도 당분이 많아지는 병이에요. 당뇨병 고치려면 어떻게 하냐? 좋은 소금, 질 좋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 나서요. 그래서 혈액 내 당분이 많으면 피가 끈적이고 설탕이 끈적거리잖아요. 피가 끈적이고 썩는 이 조직괴사로 당뇨병이 심해지면 팔과 다리를 절단하는 병이 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30초마다 당뇨병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한다는 통계. 그래서 소금을 작게 먹으면 본능적으로 당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소금을 작게 먹고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 피가 훨씬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을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몸에 당분이 많으면 소금기가 적고 당분이 많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나중에는 혈액이 썩게 돼요. 당뇨병은 뭐냐? 소변에 당분이 많이 섞여 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당근을 많이 먹고 소금을 적게 먹어 생긴 병이 당뇨병이기 때문에 질 좋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 낫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병들은 왜 생기느냐? 혈액 내에 염분 농도가 즉 소금기가 0.9% 이하라서 생기는 병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환자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링겔을 꽂아서 놔줘. 맞죠? 그 링겔이 뭐냐? 소금물 0.9%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온음료지, 이온음료. 우리 수분과 제일 비슷한 이온음료.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래서
링겔을 꽂아서 전해질과 나트륨 농도를 높이고 수분 보충으로 탈수를 막고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어서 건강장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단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에스키모인들이에요. 에스키모인들은 평균 나이가,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그분들은 생선에 있는, 생선 안에 바닷물 속에 나온 물고기 속의 염분에는 소금을 전혀 안 먹어요. 그런데 세계 최장수 국가인 독일인들은 세계적으로 소금을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법당스님 법문을 듣고 지혜를 깨쳐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싱겁게 먹는 동물보다도 동물들이 뭐 조미료나 뭐 간치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막 먹잖아요. 양념 없이. 싱겁게 먹는 동물보다 짜게 먹는 인간이 가장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무한한 가능성에 부처님이라는 대의양이라는 의사가 이미 구족되어 있는 거예요. 부각사는 약사를 볼 도량이기 때문에 약사를 부처님께서 300분이 넘게 계세요. 그 때문에 자연 치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를 들면 똑같은 병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왜 하필 나에게 이 병이 왔냐고 원망하는 사람은 병이 더 안 낫게 되었습니다. 병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똑같은 병이 왔는데 그 병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고마워 이 정도라서 감사해. 내가 병이 이 정도라서 걸어다닐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죽을 병이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만하길 참 다행이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밝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병의 치유 속도가 빠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웃으면서 즐겁게 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건강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보아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린 소원 성취 이야기 신세린 요까지 하고 질문 있는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개정동에 사는 이정숙입니다. 예예예. 예. 오늘 법담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예예. 예. 엄마니 반병미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법담 스님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네, 자리 앉으세요.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본심이며 육자되며 왕지는 옴마니 반묘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진언인데 이 옴은 불교의 만자와 같은 뜻으로서 일체 만법이 이 한자에 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84,000 법문이 이 옴자에 다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본심이며 육자되며 왕지는 옴만이 반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줄여서 관음의 육자대명 또는 육자진언이라도 하고 또 본심진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옴만이 반명의 뜻은 온 우주에 충만하여 있는 지혜와 자비가 지상의 모든 존재에게 그대로 실현될지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옴만이 반명만 간절하게 기대해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옴이라는 이 진언, 그래서 옴은 모든 진언의 앞에 붙게 되었습니다. 정법계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진언 호신 진언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 광명 진언 옴아무까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라타임, 이 뜻이. 그래서 이 자 제가 선장님 옴. 그래서 이 옴을 기도를 하면 이 옴자에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비밀 진언과 가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옴은 태초 이전부터 울려오는 우주의 소리 에너지를 의미하여 보통 성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장님 성음. 성스러운 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간절하게 기도하면 소원성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옴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옴만이 반면에서 만이는 바로 여의주로서 깨끗한 지혜를 상징합니다. 자, 여의주. 즉 만이는 여의주로서 깨끗한 지혜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반면은 제가 선전 연꽃으로서 무량한 자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훔은 우주의 개별적 존재 속에 담겨있는 지혜와 방편이 둘이 아닌 일체를 이루고 있는 실천법에 의해서 부정한 신구의 삼업, 부정한 몸, 말, 마음을 청정무결한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훔이고, 즉 옴만이 반면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옴만이 반면은 지혜와 방편이 둘이 아닌 모든 것이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쁨과 슬픔이 둘이 아니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둘이 아니고, 행복과 불행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옴만이 반면을 간절히 기도하면 부정한 몸, 말, 마음을 청정무결한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으로 바꾸어지고 모든 중생들의 가피가 실현되는 큰 진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14번 환생하신 림포체 스님께서 오셨을 때 옴만이 반면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부처님의 성스러운 진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옴만이 반면은 육도 생사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옴만이 반면 여섯 자비가 맞죠? 그래서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지옥, 축생. 그래서 옴만이 반면을 간절히 기도하면 지옥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고, 육도 생사, 사람이 죽으면 육도를 유래합니다. 천상, 인간, 수라는 극락 쪽에 해당하고, 지옥, 아기, 축생은 지옥 쪽에 해당합니다. 이 육도 생사 고통의 문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천수경 기도하면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광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웃으면 지독한 통증이 사라질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먼저 웃음을 나누어 주어야 돼. 내 힘들다를 꼭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되는 거예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다들 힘내시길 기원합니다. 술술 불리고.